저희 이제 주차 측이 운전했었는데 저를 보면서 힘으로 운전하니 그렇고요. 예, 두 축으로 가고 있는데 그 축이 이제 MMA 같이. 나쁜데 누가 손해지지 않을까 기술로 혁신하는. 과거에는 오프라인 기반의 베이스였으면은 지금은 온라인 베이스 기반인데 육아 인플루언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통해서 엄마들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소비까지 획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연결해주는 뭐, 마사지 로봇을 일단 1차로 출시를 해요. 그래서 2m 정도 움직이는 로봇이 사용자 신체 위를 움직이면서 사용자가 그 지시하는 위치에 가서 마사지를 하고 지원이 짓궂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고 유튜브 주류 발주 플랫폼 마켓베이를 서비스 하고 있고요. 현재는 와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장들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을 먹고 나면은 껍데기가 이제 발생이 되죠. 이 중금속을 흡착하는 기능이 불껍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오염 배수들을 저희가 좀 불껍데기로 흡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형 설비들을 많이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데 아직 대부분의 곳에서는 설비 담당자의 엔지니어의 경험이나 그 경험으로 만들어진 룰 기반으로 설비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온다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한데요. 설비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 제어값을 뽑아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유럽이나 북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상장 기업들이 공시를 하기 위해서도 탄소를 측정하고 줄여야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기업 활동은 탄소 배출량 걸 산정해주고 그런 리포트를 자동으로 완성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탄소 중립 로드맵도 짜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감축 솔루션들을 소개해드리고 뭐 경제성 평가를 해드리고 그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SaaS 기반의 센터업 ERP 솔루션을 센터업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 시장을 점점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네 세탁소도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를 지향하는 어떤 서비스 마인드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여서 저희 솔루션은 폐식용유 수거 플랫폼입니다. IoT 제너 활용되는 것들은 폐식용유와 폐유지, 돼지기름, 오리기름, 밭기름, 콩식용유 모두가 바이오디젤에서 공기를 빼내고 그 속에 수소 경합을 통해서 폭발성을 극대화시켜서 연료를 친환경으로 하겠다. 폐기물 문제가 이제 앞으로 원료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소비자분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PCR 단계, 소비자가 직후에 재활용한 단계에서 저는 먼저 가져오는 솔루션들이 좀 많이 인기를 받고 있고 저희도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패션 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약성 재고 문제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저희 협력사로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상품을 글로벌 샐러드랑 매칭해주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기도 하고 빈 유니버시티 친구들이랑 K-POP 스타 번들팩을 구성해서 공동구매 작업을 진행을 해보고 있기도 합니다.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스고요. 저희가 정해 내리고 있는 시장경품이 있는 버스, 지하철,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브 렌터카 이렇게 다섯 개 모빌리티를 통합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사업은 기존의 GS나 SK 같은 돈이 많은 소비자 전환에 따라서 이제 재료가 소재가 되고 전기로 공공재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이제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리스크는 높아지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심지어 개인까지도 비용을 지불해서 대응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이고요. 현재는 법률, 규제, 정책, ESG, 평판 등